반갑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악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. 저 오른쪽에 있는 악기는 이제 가야금이라는 악기고요. 가운데 있는 악기는 해금이라는 악기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아쟁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악기 이름은 해금이고요.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악기는 검은고라는 악기입니다. 검은고는 여섯 줄이에요. 여섯 줄이 있고요. 이 대나무라는 막대기로 이제 튕겨서 연주를 한다면 가야금은 손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조금 더 하프처럼 전체적인 이렇게 음색을 만들어주면 검은고는 거기서 약간 베이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저희가 그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이제 인어공주라는 디즈니 영화의 언더저시라는 이제 OST를 들려드릴 텐데 여기에서 각각의 악기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, 눈여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그 다음 곡 언더저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